안 전 대표가 그 나쁜 놈의 새끼면서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안 전 대표라는 놈이 그 전에 예행 연습을 다 했답니다. 김종남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트남에도 왔다 갔었고 또 말레이시아도 또 밟아봤고 예, 그리고 또 집을 마련하고 하는 걸 다 이 안 전 대표가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백혈통의 금고지기 그리고 금고지기의 사위. 라는 예, 이 정말 무시무시한 이 북한 내부 안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실 전 세계 외신도 굉장히 주목했었죠. 전 세계에서도 되게 조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 했을 때 저는 과연 이분이 왜 오셨을까 한국에? 엄청나게 큰 무슨 실수를 하셨나?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왜 오셨을까? 사실 저희도 가장 뭔가... 궁금한 지점이 바로 그 이유거든요. 왜냐면 그냥 특권층도 아니고 이 정도면 초특공증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북한의 최상부에 맞아요. 있는 인물이 이제 남한을 찾았다.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게 가장 또 초반에 궁금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탈북하게 된 기본 이유는 군림 한장 때문입니다. 어? 군림 한장 때문입니다. 어? 그림을? 예. 그림을? 이건 뭡니까? 이렇게 이 선조나 한 장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이 여기까지 오게 거꾸로 걸어놓은 우표 아니면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청소를 잘하니까 맞아 먼지가 청소 거야. 청소 먼지 아니 청소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던 내가 봤을 보거든 청소하는 선생 큰일 나서 여러 번 청소 안 했거나 건물을 좀 작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만 불짜리로 또 이사를 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김종일이 그 초상이 있는 그 선전화를 제가 그 이사하던 그림이. 과정에 예, 없어집니다. 예, 없어집니다. 분실을 했다고? 예, 분실을 했습니다. 저 큽니다. 진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아니, 이게 프린트예요? 프린트 형식으로 인쇄물입니다. 이게. 프린트 없어졌다고? 아니, 또 다시 받으면 이사하면 안 그런데 이게 김종일이 초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걸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되는데. 그걸 누가 이삿짐에서 뺐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잠깐 없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선전을 하나 때문에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그거가 무슨 어떤 지시나 뭐 이런 그냥 구두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경전, 바이블처럼 돼 있는 게 북한에 있어요.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양립 10대 원칙. 수령의 권위와 관련한 거, 김정은에 관련한 거, 김중일성, 김정일과 관련한 거는 사소한 문제라도 특대형 사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잊어버렸으면 그거가 막 엄청난 문제로 해가지고 평양에도 보고를 하고 막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거는 당과 수령에 대한 아주 그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고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 부지할 그러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작 만 원, 이만 원이면 할 수 있는 프린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네. 수십 년을 공부시키고 교육시킨 국가의 인재들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은요 사실 초상화에 대한 그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 집에 불 났다 그러면요 다른 돈이나 이런 거 다 안 갖고 나와도 되고 초상화만 안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싸워요. 만약 우리 둘이 싸워요. 근데 제가 초상화장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야! 뭐 이렇게 싸우다가 나 달고 있다 이러면 야! 야! 이러면서 야! 야! 이러면서 진짜 아 진짜 싸우다 그러니까 초상화는 이거는 금덩이가 아니라 분실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프린트를 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뭐 어떻게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요새 인터넷에서 그거잖아 다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백업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받으면 하나를 맞아, 카피를 맞아. 떠놓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뭐 잊어먹을 줄 자기가 그렇죠. 뭐 계획을 하고 뭐 예견을 하고 그걸 또 백업을 할 수 내가 있지 않습니까? 대사님이 좀 충성심이 없어서 그때부터 잃어버릴 수가 없어. 수상하든 뭐든 속아가는 초리졸차가 있어요. 외무성 대차관 내부 지침서에 이런 걸 몽땅 이제 빨간 통 있잖아요. 그래 요가지고 북한 노동당 선전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상화도다. 비행기 타고 가서
해당 그 소각하려고 거기까지 비행기 태운다고요? 그 당위원회 바치요. 외무성 당위원회 바치면 당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북한 노동당 선전부에 가게 되면 거기다 소각하는 따로 처리하는 노동당 일꾼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쿠웨이트에 저희가 마음대로 소각을 못 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평양으로 무조건 딱 종중에 모셔서 그 외무성 초급당위원회에 바치고 외무성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또 중앙당 선전선동부에 바쳐가지고 아까처럼 네. 책임 있는 그런 일꾼이 나와서 이거를 소각을 합니다. 사람은 다리를 부러뜨려서 배우고 예. 얘는 종이장 하나는 이렇게 뭐 신주 모시듯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같이 가고 제가 잊어먹은 이후에 그래서 저 대사관에 세포비서 하는 양반이 하나 있었거든요. 일등소기관인데 그 친구 보고 자 여사무사에서 지금 예, 선전화를 우리가 잊어먹었는데 이걸 조국에 보고 평양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것도 뭐 이렇게 굴고 부스럼 만들 게 있냐 그치.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덮어버리자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2년 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이제 잊혀진 예, 잊혀진 건데 2년이면. 이제 2019년에 그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다 만기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황생물을 이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부 그 당생활 지도과에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활 총화를 합니다. 찔렀네. 그 과정에 이 사람도 선전선동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저 덮어버리면 구만일 곳이라고 생각했던 아. 그 선전물이 하나하나 초상화, 뭐 선전화, 무슨 뭐 유화 작품까지도 다 100% 다 이 등록물로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보고 그다음에 휴가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 저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운 거죠. 아, 당연하지. 나도 그랬을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 그럼 사전에 그 전일춘 그 30부시 네. 실장 사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라. 아, 못살 왜요? 그건 안 먹어요. 장성택이도 죽고 뭐 김정남이도 죽는 판인데 무슨 전일춘이 사이라고 해서 안 죽일 거. 맞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만은 절대 양보 안 해요. 왜냐면 한 사람 양보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 가족이라도 양보를 안 해요. 독극물인 VX가 이제 온몸에 퍼지기 시작을 해서 아. 몰래 카메라 저런 엄청난 테러가 있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말레이시아입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이고요. 그때 대사님은 쿠웨이트에 계신 거죠? 예, 쿠웨이트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예, 일단 이게 국제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에 다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북한 뉴스와 관련된 아주 핫 뉴스들 이런 거는 다 대사관들에서 이 캐치를 해가지고 북한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김정남 그 피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쭉 캐치를 해가지고 북한에 보고를 했는데 3일이 지난 후에 전보 하나가 날아오는데 그 전보가 뭐냐면 대사 친전입니다. 아. 친전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대사만 봐라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재국에서 보도하는 김정남과 관련된 모든 전보 내용은 딱 일부상 친전으로만 보내라. 또 일부상 친전이라는 건 일부상만 봐라 이 설입니다. 다른 사람들 절대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거를 은폐시키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이런 그 농간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만갑에서 최초 공개하는 것인데 제가 2017년 7월로 기억이 됩니다. 7월 달에 제가 북한에 그러니까 출장차로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평양에 가서 저 외무성에 갔었는데 당시 말레이시아 그 대사였던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였던 강철 대사라고 있습니다. 네, 유명. 예, 이 강철 대사가 2017년 3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강제 추방. 네, 네.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북한에 왔는데 한 4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다 가다 지금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저녁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와중에 그 강철 대사가 하는 말이 안전 대표가 그 나쁜 놈의 새끼면서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안전 대표라는 놈이 그 전에 예행 연습을 다 했답니다. 김종남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트남에도 왔다 갔었고 또 말레이시아도 또 밟아봤고 예, 그리고 또 집을 마련하고 하는 걸 다 이 안전 대표가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 이거 진짜냐 그러니까 아,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잠깐 어쨌든 자기는 이 사람이 1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는 그저 도창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추방당. 예, 강제 추방당했다는 이런. 또 그 내용을 몰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제 안전 대표들은 자기 보위부하고 또 같은 그러니까 조신 연락을 자기네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의 그 외무성 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네 그 특수 이런 변신 프로그램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장비가 예, 따로 있습니다. 이 대목이 되게 뉴스 밸류가 있는 말씀을 지금 굉장히 해주신 게 뭐냐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도 김정남 암살을 자기들이 저지르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강철 대사 저희 그때 당시 TF팀을 꾸려서 취재진을 말레이시아로 급파해서 저희도 강철 대사 취재하려고 했는데 저희 마이크 앞에 강철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s incident is politicized by Malaysia in collusion with South Korea. 사전에는 몰랐던 것 같은데 사후에는 강철 대사가 안 거거든요. 인지하면서 강철 대사가 쫓겨나기 전에 우리 북한의 수행이라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추호도 우리 북한은 이 일에 연루돼 있지 않다라고 외신들과 국내 취재진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나중에 이제 추방 당하고 북한으로 가서 류현우 대사님이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보위부 안전 대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자식이 나 모르게 일을 벌였다. 알고 있었네. 강철 대사가 사실 뒤통수를 맞은 거죠. 당시 이제 쿠웨이트에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세계 뉴스 다 보고 계신데. 그렇죠. 아 이거 기분이 너무 착잡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대체로 이 김일성이하고 김종일이는 그래도 자기 종족들을 물론 잔인하게 숙청을 했지만 자기 형제까지 다치진 않았거든요. 실제. 네. 근데 이 김종훈이는 뭐 할아버지 아버지를 던든가해서 더 잔인하고 더 사악한 그런 독재자로 둔갑을 한 거죠. 자기 핏줄을 죽인다는 게 예, 일반 사람으로 그 상상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그 순간에 그 소설을 딱 접했을 때 예. 이건 우리 북한에서 한 거다 이런 느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미제의 책략일 수 있냐? 아니 그 김종남이라는 그 사람을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미국이나 한국이 그 사람과 무슨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 그렇지. 그 사람을 죽입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 오직 북한밖에 없거든요. 김정은. 그러니까 냄새 나는 사람, 예, 바로 알았죠. 네. 제 생각은 그저 두 가지로 한번 유추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김종남이 그때 뭐 자꾸 낭설을 하면서 김종훈이 어쩌고저쩌고 북한 체제에 대한 거를 홀뜯으면서 계속 그 언론에 노출을 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당시 북한이 정말 막 나갔죠. 그때 핵 미사일 실험 계속 2016, 17년도 2년에 걸쳐서 정말 다섯 번에 걸치는 그런 대북제재 교리안까지 다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질주를 할 때 김종훈이 나름대로 두려웠던 게 아 혹시 중국이 또 뭐 김종훈을 김종남이로 갈아치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백두 혈통이라는 그 혈통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사실 외교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나라 대표로 지금 와서. 또 사람들 만나고 외교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이미지, 우리 국가 이미지가 내 이미지랑 같이 가는 예, 뭐 그런 회의감이 정말 크죠. 아유, 그리고 맞아. 또 아니 암살하는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테러죠. 그리고 또 테러 아닙니까? 그리고 남의 이제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서 이게 자주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예, 말레이시아 그 자주권을 침해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상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벌레를 넘어선 거죠. 예, 이건 도를 넘어선 겁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만 하나 봐도 우리 선수들이 잘 뛰다가 아 우리가 보기에도 좀 심한 반칙 같은 걸 하면 그 순간 우리도 그렇지. 약간 미안해지고 낯이 뜨거워지는데 이건 그 정도 수준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사님께서 이제 쿠웨이트 가신 지 반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닌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 김종남 피살 사건이 그 예고편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또 차례로 계속 그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야, 이러면 진짜 외교관들은 이거 입장 정말 곤란하죠. 6차 핵실험 이전까지 북한은 먹고 살만 했습니다. 이 핵실험 하나로 북한하고 교역하던 모든 국가들의 교역이 끊겼고요. 북한이 수출했던 모든 무역 수출이 다 전면 금지됐고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했던 모든 외화벌이가 다 중단됐던 게 바로 6차 핵실험이거든요. 이 6차 핵실험 때문에 쿠웨이트 류현우 차석 위에 있었던 서창식 대사가 추방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쿠웨이트 외교관도 상당수 많이 좀 축소됐을걸요. 당시 좀 어땠어요? 예, 그때 그 연이어 핵실험과 그리고 미사일 그 대륙간 탄도 로켓 그런 실험을 하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발의가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2371호라고 있는데 우선 대사를 추방하고 또 외교관 수를 축소하고 또 그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그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100% 다 귀국시킬 때 대한 그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그러다 나니까 직격탄으로 맞은 게 쿠웨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1만 여명 정도의 북한 인력들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그 외화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사실. 제일 활발했기 때문에 예,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핵실험을 한 이후에 노동자들 우선 고주갱신을 해주지 않습니다. 입구 파도 못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법 고주자가 되니까 나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미국이 원했던 거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다 100% 다 차단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 파견될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로 2급 참사로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임명됐거든요. 그런데 소창식 대사가 강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석을 메꿔야 되니까 차석이었던 제가 부득불 대사 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의외로 좀 나셨네요. 좋으신 거 아니에요? 승진하시고. 이게 기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사는 추방돼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절반으로 축소하다 나니까 5명이 다 귀국을 했습니다. 나머지 인원 5명 중에서 대사마저 갔으니까 4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명에서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에 종계되어 있는 1만여 명의 북한 인력들을 100% 다 귀국시키는 데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끔 그렇게 하는 대열관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더욱이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런 미수금 문제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쿠웨이트 정부에 또 항의를 해가지고 이 돈을 받는 그런 작업도 조금 했습니다. 야 업무는 뭐 어마어마해. 더 말 새벽 2시? 마지막에 그 전복 기한까지 다 해서 평양에 보고하는 그 시간까지 합하게 되면 한 2시 반쯤에 잤을걸요. 제가 1년 동안은. 1년 동안. 예. 그 유엔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2019년 12월 22일까지 이제 노동자들을 몽땅 철수해야 되는데 쿠웨이트가 그걸 더 덜컥 받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제 비자 발급을 안 해주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제 비자 그 유효 기간이 끝나면 이제 출국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는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아, 이 사람들이라고 북한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들 중에서 뭐 집단적인 탈북 움직임이나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그 책임을 다 받아 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야, 탈북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예. 그때 당시 제일 우려했던 게 이렇게 근로자들 속에서 탈북 러시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들 속에서 또 조금 자유를 원한다라는 사람들은 또 탈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탈북도 정말 목숨을 건 탈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잡히는 경우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 회사에 한 명의 보위원이 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8개 회사가 나가 있으니까 쿠웨이트만 한 8명, 9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 생다리를 꽂고요. 이 생다리를 꽂고요. 우와. 찍습니다. 정강. 예, 정강이 그러니까 인대가 다 부러져 나가요. 꽂고져 나가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 깁스를 합니다. 예.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또 여기다 뭘 어떻게 하냐면 그 디아라고 수면제가 있어요. 네. 항히스타민제라고. 이걸 먹이게 되면 이렇게 반정신 쭉 그러니까 딸딸한 기분에 이렇게 수면제이기 때문에 예, 맑진 않거든요. 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호송 인원이 이제 쭉 데리고 가서 베이징까지 호송을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베이징까지 가게 되면 다 된 거니까 열차 태워서 뒤에 보내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부수 한 사람 보죠. 예, 기부수 한 사람 이게 저희가 비행장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발에다 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기부수 한 사람이 그 보이부 성원들 두 명에서 호송을 하거든요. 쭉 데리고. 그게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미국 역사 보면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도망을 갔을 때 농장주들이 하던 짓들이잖아요. 사실은 발목을 뭐 도끼로 자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할 짓이면 어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세기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일인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 그런 행위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망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국제적으로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죠. 예. 좀 곤란하셨을 거예요. 정말 곤란하죠. 정말 곤란합니다. 이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왕따국의 예. 대사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저희가 2017년에 99절 날에만은 그 국경절 행사를 좀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송 호텔도 무슨 좀 예약을 하고 없는 주제에 이 나라에서 예, 예. 없는 주제에 예, 그래서 그 리셉션을 하려고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호텔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북한에서 주는 거는 대체로 한 사람당 1.5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예, 김밥도 못, 예, 김밥 한 줄도 못 사 먹는 예, 그런 건데 그 예산이 그만큼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행사 리셉션하러. 예. 야, 이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 사장들 혹은 또 이제 네.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또 그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뭐 옹유관도 거기 있었으니까 옹유관 사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좀 구걸질을 합니다. 또 내부에 뜯는 거야? 예. 네. 식당에도 자주 와서 식사하시고. 또 이제 한 200명 정도를 이제 예약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만 불 정도가 나옵니다. 2,300만 원. 예. 그 정도가 나오는데 6차 핵실험이 9월 3일에 진행됐습니다. 네. 저희가 행사를 9월 6일에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3일 뒤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깃발 이거 지금 쭉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입구에 깃발을 인공기하고 이제 그 쿠웨이트 깃발 두 개를 이제 놓거든요. 그리고 대사하고 대사 부인이 같이 서서 들어오는 그 그런 게스트들을 맞이하면서 다 인사를 합니다. 지금 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한 명도 안 오죠. 한 명도 초대했는데 한 나라도 안 반항의 표시죠. 이게 직원도 안 보냈어요. 직원, 원래 외교 관례에 따르면 대사가 와야 되는 게 원래 관례인데 불만족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보다 급수를 좀 떨고요. 떨고 가지고 어쨌든 보내거든요. 근데 애당초 오지 않았다는 거는 뭐 하물며 친송국이라고 자처하는 중국, 러시아, 쿠바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리아도 오지 않았고. 돈 빌려서 그렇게 만들어 해야 하는데. 외교관 생활 최고의 위기이셨겠네. 여기서 다 쪽팔린다라는 말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쥐구멍에도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서 정말 창피했거든요. 그 창피라는 건 정말 이렇게 형언할 수 없어요. 아니 그쪽에서는 그냥 뭐 영혼들을 부른 거 무슨 이벤트인가 이게. 대상가. 영혼들을 부른 건가 같겠는데요. 아니 그날은 그렇다 치고. 다른 행사에 또 가셔야 되죠. 예, 뭐 제가 이제 다른 리셉션 같은데 또 가거든요. 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또 초청하는 그런 행사에도 제가 참가하는데 저희가 갈 때는 이게 초상의장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 이렇게 크다만 그 왕따발처럼 생긴 게 있어요. 알아요. 그거. 예, 많은 거 김일성, 김종일이 있는 거. 그게 있고. 예, 그걸 이걸 공식 행사장에는 꼭 모시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다 나니까 이걸 달고 지금 갔는데 이것만 보게 되면 쭉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쭉 보고 쭉 얘기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피합니다. 이렇게. 저 혼자 남게 되고.
야, 이건 오, 그야말로 왕따. 마음고생. 왕따. 하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말씀드린 원래, 그 집 애교관 하기가 정말 힘들다. 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보는 데 있어. 음식은 또 몇 인분 준비했어? 200명분. 4명에서 200명을. 그러니까 이 200명, 뭐 그렇다고 이거 뭐 북한의 입장에서 놓고 보기에는 정말 만나고 귀한 음식도 아닙니다. 그렇지. 뭐 눈에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음식. 200인분. 그러니까 이 돈 낸 회사들 좀 있잖아요. 네. 저희한테 협찬했던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들 한 대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음식을 좀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그 외교관들이 그 세대별로 있으니까 그것도 나누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한 2개월 정도 먹었던 생각이 2개월 정도 먹었던 생각이 두 달을 그냥 네, 두 달을 계속 먹었는데 그게 뭐 국동에 였다가 해동시켰다 국동시켰다 해동시켰다 하면서 안 돼. 국동기셨어. 야, 장 아파요. 배 아파. 배 아파. 아니, 냉동한 거 해동하면 다시 먹으면 안 돼요. 네, 해동. 근데 뭐 욱하겠습니까?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걸로 아깝게 모르겠습니다. 먹어야 돼요. 와, 이거 진짜 2개월을. 아니,